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염색병이 도졌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올렸거든요. 제가 머리가 지금 흑발을 한지한두 달?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도저히 질려가지고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굉장히 떡져 있는 상태인데 원래 염색하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안 감았어요. 원래는 제가 그 웰라 탈색약을 썼었는데 지금 블랙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요 블랙백이라는 염색약을 써보려고 합니다. 요 이지엔 라이트 업 헤어 블리치 블랙백이. 그래서 일단은 머리가 아주 밝게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흑발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예쁘게 밝게 빠진다면 백금발을 해서 그 색깔을 좀 즐겨보고 더 이상 안 빠진다. 더 탈색을 했다가 머리를 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색깔로 덮으려고요. 무슨 색깔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옷을 먼저 묶어주고 머리도 지금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더좀 자를지 아니면 숱을 칠지 머리를 붙일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머리를 일단 한번 빗어줄게요. 거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휴대폰으로 카메라 켜놨어요. 장갑. 이렇게 산화제랑 탈색제. 이렇게 두 봉지를 뜯어서 섞어주겠습니다. 아니, 원래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조명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거울도 없고 지금 아무래도 화장실을 이따가 가야 돼. 이렇게 얘를 다 따랐고 얘를 이제 섞어볼게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자라면 집에 있는 그 웰라 탈색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섞었고 얘가 가루가 안 보이게 잘 섞어야 돼요. 바를게요. 저 물이 다 녹는 거 아니겠지? 아따. 머리가 짧아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어두운가? 진짜 이거 혼자 탈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탈색은 미용실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왜또 집에서 혼자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바르고 있는데 약이 겁나 모질라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른 탈색약으로 더 발라야 될것 같아요. 뭐 화장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집에 이 웰라 탈색약 남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 섞어서 머리에 발라볼게요. 여러분, 약을 일단 다 발랐는데 한 20분? 이따가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그냥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갈색이 되었거든요. 여기 뿌리는 잘 빠졌는데 아무래도 깜장색을 했던 머리라서 한 번만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 탈색약을 사와서 머리 탈색을 한번더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탈색을 한번 했는데 머리색이 지금 굉장히 갈색에다가 뿌리는 지금 하얗고 되게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하려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탈색약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사왔습니다. 어제 했던 거랑 같은 제품인데 얘는 크림 버전. 나 다시는 셀프 염색 안할 거야, 진짜. 그래서 지금 옷을 이렇게 묶어줬고 탈색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탈색 한번더 하고 이 노란기를
다 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저의 짐작으로 보라색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좀 톤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장갑을 먼저 끼고, 얘는 이렇게 들어있어서 여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발라주겠습니다. 엄청 잘 발리는데? 여기 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어서 지금 제가 세 통을 사왔거든요? 세 통으로 안 모자르겠지? 하나 더 까야겠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하루를 비웠는데, 원래 그 물을 조금씩 틀어놔요, 수도가 올까봐. 근데 수도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하고 기사님을 급하게 불렀는데,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서 그 계량기까지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사 가야겠다 하면서 피터팬 어플 겁나 보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음날 물이 나와서 다행이었지만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탈색은 미용실 가서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이거 어제 탈색약이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산화제를 좀 많이 부어서 엄청 묽게 양을 좀 많이 만든 다음에 거의 막 머리를 감듯이 이렇게 치덕치덕 발랐는데, 생각보다 얼룩 안 지게 골고루 빠지긴 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잘 알아보시고, 절대 저처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아시겠죠? 마지막 한통 알고 있다가 한 20분 뒤에 머리를 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탈색을 한번더 했잖아요. 근데 머릿결이 상할까봐 제가 시간을 조금 짧게 두고 했더니 머리가 거의 차이가 없게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보라색 매니큐어를 다시 시켰거든요? 얘로 다시 보라 구현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머리 색이 많이 빠진 게 아니라서 이 색이 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질문을 제가 5조 5억 개를 받았는데, 제가 쓰는 보라색 염색약 이름은요, 요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매니큐어입니다. 색상이 블루베리고요. 안토시아닌 매니큐어 블루베리.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염색약 말고 매니큐어를 사용을 한다는 점. 이렇게. 집에 요 염색용 라텍스 장갑이 다 떨어져서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 염색을 할때 진짜 주의할 점은, 이게 피부에 묻거나 이마나 두피에 묻으면은 절대 안 지워지거든요? 그냥 서서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우당탕탕 막 혼자서 이렇게 막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안 입는 긴팔을 입으시던가, 여기 뭐 바세린이나 이런 걸로 꼭 피부에 안 묻게 해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이 잘 먹을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귀도 꼭그 이어캡을 끼고 해야 돼요. 두피에 최대한 안 닿게. 여러분, 염색약을 다 발랐어요. 지금 제 옷이 보이시나요? 지금 아주 그냥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괜찮아요. 저는 10분? 15분? 정도만 있다가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지금 꼴이 너무 웃긴데? 여러분, 방금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머리를 완전 밝게 빼고 한게 아니라 조금 보면은 갈색빛이 돌긴 하거든요? 여기 안에 완전 막 탈색 잘된 데는 보라색이고,
여기 윗부분이랑 앞머리는 좀 애쉬 브라운 같은 색이고, 여기 끝에는 완전 또 보라색이에요. 살짝 이런 느낌? 완전 쨍한 보라색은 안 됐지만, 저 사실 머리 딱 감고 나서, 와, 개망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염색약 묻었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의도치 않게 좀 새로운 염색. 딱 이런 느낌의 색깔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나만 마음에 드나? 머리를 묶으면 이런 느낌? 오랜만에 셀프 염색 영상을 찍어봤는데, 뜻하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만족스러운 염색입니다.